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전주 화약일인 양력 6월 11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유족회, 천도교 등은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가 패전개혁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화약을 맺은 6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늘 대전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일부 학계와 자치단체에서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1회 전국 조합장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농협 사무실 앞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후보자 벽보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출점해? 출입을 했어요. 오늘 와서 출입하다가. 군산의 한 농협 홈페이지입니다. 선거운동 게시판엔 후보자들의 공약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농협 홈페이지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지 않아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확인해 봐가지고 특이사항이 있다 하면은 내일 정도에서 특이하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조합원을 만나기가 어렵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기 어렵고 전화를 걸어도 통화를 못하기 일쑤입니다. 조합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농협 사무실이나 하나로마트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해 도로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정도입니다. 어떤 분이 조합원인가 여부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를 하지만 그분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전화를 걸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수준에 그쳐 조합장 선거가 후보들의 공약 비교 검증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